뭐 쓰시나요? 야 준영 오늘 호스텔에서 자제. 호텔 말고 호스텔은 뭐 하는 건가? 호스텔 그 배낭여행자들이 자는 데가 싼데 숙소 있다. 한 뭐 베트남 하노이는 내가 알기로는 한 6,7천원? 8천원? 이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하수 필터에도 안 가는 사람한테 호텔에 가다가 뭐야 너? 호스텔에 가봐야지 너. 가는 이유가 있을까 얘가? 아니 좀 약간 이제 뭐 여행도 내가 잘 입고 가는데 맨날 호텔에서 못 자고 가끔씩 호스텔 자야 되는데 한번 스파르타 들어가는 거지. 아 약간 더워서 약간 신하려?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지. 가서 뭐 사람들 좀 돌아보고. 아, 어디서든 잘 잘 수 있는 그런 그렇지. 적응력.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서 외국인들 많으니까 이야기도 하고 놀고 그런 거지. 야, 베트남은 뭐 인도를 갈 수가 없다. 인도를 야 인도를 다 막아놨다. 이거 왜 가는데 이거 뭐. 아, 나는 베트남 사람들이 하이킥 좋아하는 것 같다. 왜? 거침없다 사람들이. 그냥 가쁜다. 베트남 할로윈 데이네. 야, 뭔데 이거? 야. 어? 할로윈인가 진짜? 할로윈 언젠데? 10월... 내가 미국 사람도 아닌데 왜 알아? 할로윈 모르나? 10월 말인가? 웃어주시네. 살짝 설렜다. 변해, 변해. 원원 호스텔. 더 원 호스텔. 여기 아마... 더 원 호스텔. 어, 미안. 미안하다. 야, 잠 잘못 잤나? 잘라라. 어?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eah, we want to check in. Can I borrow your passport? Yeah. 근데 원래 내가 다니는 호스텔에 비해서 여기 호스텔 되게 시설 좋은데요. 그래도 좋아 보이네. 깨끗해. 기대된다. 여기가 1박에 1인당 8,000원? 만원쯤 해. 아, 좋네. 싸지? 근데 여기가 수영장인데 더워가지고 내가 수영장 가고 싶어가지고. 수영 좋아하잖아 또. 내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물이다. 나도 좀 거침없는 친구인데 물이 제일 무섭더라. 아, 미안해. 기원해. 야, 내 첫 호스텔 설렌다. 내가 열어도 되겠나? 되지. 이거 때면 되는 거지? 그래, 그런 것 같다. 어? 아무도 없네? 우리 밖에 없나? 신기하네. 여기가 남녀 혼성 호스텔이거든. 아, 그거부터 말해줬어야지. 일단 우리 둘은 여기 AB. 아, 오케이, 오케이. 네가 어디고? 내가, AB. 내가 B네. 내가 아래, 네가 위. 아, 화장실 안에 있네. 되게 좋은 호스텔이다. 화장실 안에 드문 돼. 오 샤워실도 있네? 좋은데? 야 좋다. 어 좋다 좋다. 보통 외국 가면 이렇게 여성만 따로 자는 그런 호스텔 있고 남녀 혼성 있고 근데 남자만 따로 자는 호스텔 없었던 것 같아.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둘만 잘 수도 있는 거고 4명 여기 4인실이니까 4명 잘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네. 오늘 만약에 둘이 오면은 같이 자는 거고 둘이 안 오면 우리 둘만 자는 거지. 님 뭘 더 원하는데? 사실 둘이 자는 게 제일 편하지. 동공 와이를 흔들리노? 지현아 동공이 와이를 니 거짓말 와이를 뭐하노? 아프다! 밥 먹으러 갈래? 응 배고프나? 배고프다 다 했지? 우리가 베트남 음식을 너무 안 먹었다. 베트남 음식을 먹자 우리 맛있는 걸로. 우리 음식 맛있잖아. 우리 베트남 음식 쌀국수만 먹었다. 아 물론 맛은 있다. 내 먹고 싶은 거 있었거든? 베트남 와서 꼭 니랑 꼭 같이 먹고 싶은 거다 말이야. 일단 그것도 먹자 음식. 이 벌써 약간 뭐 말로 A열 하려 하지 마라. 왜? 긴장되잖아. 아니 뭐 베트남 음식 해봤자 뭐 볼 게 있나.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지. 오늘 약간 스파르타 느낌으로 이제 저 앞으로 있을 그런 걸 미리 예행 연습한다 생각하고 저 뭔가 음식도 약간 특별한 걸로. 아니 왜냐면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게 많은 걸 먹을 수가 있어. 아 이거밖에 없어. 뭐 그런 거 생존 먹어보자. 나도 처음 먹어본다 이거. 먹어보자. 나도 여다 여다 뭐? 민대떡 집이가? 민대떡 집이지. 좋아하는 민대떡. 좋아하지. 케이크. 내 별명이 녹두장군 전봉주이라. 이게 뭔지 아나? 뭔데? 뭐 같노? 반주. 어? 이게 그거다. 안에 요 빨간 거 있죠? 요 선, 빨간 선들. 저게 그거다. 지렁이. 지렁이. 내가 붕어도 알고 지렁이를 왜 먹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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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스이 자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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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앉아 아니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지렁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이런 지렁이 요리를 먹는다고 좀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일단 개미랑 한번 같이 한번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준영아 많이 긴장했노? 준영아 빨리 와라 좀 말 걸지 마라. 아 근데 냄새는 약간 전 냄새나 전 냄새. 좋아 괜찮은데? 지렁이
어, 우리 주신 것 같아. 내 옛날에 몽골에서 소눈알 먹어봤거든. 어, 거의 극급인가. 근데 또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세계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 걸 또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아니 근데 첫끼부터 지렁이는 좀 알지 않나? 전이라고 생각하듯이. 아 근데 이게 체험해봐야 된다, 국자. 난 항상 그 각자의 나라의 문화를 존중한다. 내가 리스펙하지. 근데 리스펙하는데 왜 살펴보는 거? 리스펙은 한데 왜 살펴보는 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했는데 웬만하면 피하고 싶었다. 어떤데? 지렁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먹었어. 그렇지. 맛있네. 진짜 우리나라 빈대떡이랑 맛이 비슷한데. 왜? 씹히나? 아, 이모. 아, 사실 좋아하신다. 얘 스스로 지금 체면 걸고 있다. 나는 붕어다. 이건 내 주식이다. 여기 잘 먹나 해. 나머지는 니가 먹어라. 잘 먹네. 왜? 야, 저 땅 들어라. 떨어라. 멋있네. 그나마 다행이다. 살아있는 지렁이를 내가 안 못 봐서. 원래 살아있는 지렁이 요리하는 게 나오는데 원래 있는데 이모가 오늘 반죽을 다 해놓으셨네. 어디 보러 두 점 남았다. 걸렸나? 눈만 와 쪽쪽하노. 샀으니까. 한 점 나는 고수 좋아하잖아. 고수 먹으라. 고수. 고수 반 잘랐나 설마. 아 이제 내 방금 지렁이랑 눈 마주친 거 같다. 쉽지 않네. 아 이렇게 많네. 우리 말고도 지금 이쪽 테이블에 다 지금 시켜 먹고 있네. 어 잠깐만 이게 뭔데? 계란이가 준영 맞아 보여야지. 올려놔봐. 어 끝. 오늘 안 내준 거 내면 맞아 보여야지. 계란 맛있나? 안 먹어봤다 아직. 미안한데 계란 지단이네. 축구사랑이 어. 생겼네. 내가 아는 계란 맛이 아닌데. 그래? 약간 두부 같은데? 어 두부 같은데. 오케이. 아, 아 두부네 두부. 두부네 두부네 계란. 아 계란이 아니고 두부네. 아. 야 가면 우리 단백질 풀세트 먹었다. 지렁이에 두부. 이거 헬스인들이 좋아하는 식단이네. 이거 식단에 추가해라. 아, 근데 생각보다 지렁이 씹히는 맛이 안 나긴 하는데 한 번씩 입안에서 탈출해서 미끌리거든? 좀 힘들다. 야, 첫 끼부터 날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와 합격. 합격. 매우 합격. 10점 맞으면 10점이다. 와 난 이 몸을 줄 알았어 솔직히. 나도 못 묻죠. 사진 찍으시네. 딱 베트남 거기 어디 잡지 화보 광고 무대 같으시다 아주. 어 이쁘시네. 또 다른 미식을 즐겨보니까. 히딩크다 오늘. 배고프다. 가자.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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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한 명이. 자. 아, 여기 앉으라고. 아 예. 아, 이모들 시원시원하네. 좋다. 앉아. 이모 나 손으로 하신다. 내가 알기로 베트남 분들이 누나들이 좀 누님들이 좀 이렇게 세다고 들었어. 아... 파워풀하다고 들었어.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누님들은 세다. 이건 짜다. 뭐라고? 베트남 차라고? 이거 약간 길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할 때 말리고 떼기 전에 한 잔 먹는 거. 그래? 힘 많이 되겠네 양보니까. 아 잠깐만. 약간 보이차 만난다. 보이차 맛. 차 맛인데? 달지도 않고? 잠깐만. 수영이 나러 갈까 호텔에? 호스텔에? 어 덥다 가보자. 썬데 야 포 야 존나 어 있었네. 여기 호스텔이 낭만 있는 호스텔이네. 야, 발리 느낌 난다. 발리 느낌. 아 낭만. 아 낭만이란 나 한 번 안 썼는데 여 낭만 있네. Hello. Can I order a beer? It's happy hour right now. You buy two beers, okay. You get a third one for free. Oh. So what's the crystal crab on you guys?
Welcome to the one. Cheers, guys. Yeah, cheers, guys. Cheers. Oh, what's that? Can you guess this food? Looks like curry. Curry? Yeah, no. Oh my god. Oh, like insects. This is sandw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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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you remember, sir. Lady soccer player. Who? Korean soccer player. Sir. So here.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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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m an Arsenal fan, so I don't like it. 레딩 산다고 레딩 팬 아니네. 딴. We go to pool. See you. Okay. See you tonight. Enjoy. Thank you. 야, 너 혼자. 더 있을래? 더 났나? 더 있어. 맛있는 거 물어? 왜? 밤 되니까 더 이쁘네. 그러네. 꼬박. 개면에 미안하다. 밤 맛있는 거 물어 가자 이제. 밥 먹자. 뭐 극기 체험 시키지 말고. 알았다. 내가 지금 내가 너무 과했다. 네, 이 매니저지 코로 아니다.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맛있는 거. 여기가 지금 리뷰가 2,000개가 있거든? 리뷰가 2,000개가 있는데 구글 평점 5점이야. 구글 평점은 조작이 안 돼. 야, 완전 맞지? 네가 드디어 날 사람 되는구나. 맞아. 그냥 맛있단다. 에이. 아까 외식 체험했으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걸로 두 개 골라봐. 알았다. 그래도 베트남 왔으니까 베트남 유명한 음식을 먹어봐야지. 그래. 반새우랑 밥은 반새우랑 먹을까? 아니, 내보고 먹고 싶은 거 먹으라네. 정해놓고 물어보야. 반새우랑 그게 맛있다, 내게. 왜 그러냐? 분짜, 분짜 먹을래? 반새우랑 분짜? 오늘 얼굴 한번 짜줄까? 반새우 분짜 먹자. 가만히 있어라. 메뉴판 왜 줬는데? 한 개만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뭐 마실래? 코코넛 먹을래, 그냥. 2 코코넛, please. 야, 야, thank you. 야, yeah. 오. 베트남 음식이 그냥 3, 4일 만에 처음 먹는 거. 사이 무슨 소 근데 여전히 밥은 없네. 지새끼에서 밥 먹잖아, 지새끼에서.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감은. 괜찮나? 그거 만난다. 뭐? KFC 그거 뭐지 이름? 랭랩, 랭랩. 네가 만족하다. 기분이 좋네, 좋네. 괜히 오금까지. 뭐래, 내가 좀 싸웠다니까. 내가 니 지렁이 먹여서 미안해가 데리고 왔다니까. 떡이 힘 빼라. 전방져 보인다. 니도 음식점 오너 아이가 또. 여기까지 와서 아픈 이야기도 막 하고 싶다. 밝은 이야기 막. 여행 다니면서 소스 같은 거 이런 걸 네가 이런 소스 접목하면 되겠다. 아,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하면 되겠다. 그런 거 많지. 생고기에 뭐 이런 소스 바르고 이런 거 네가 이제 개발하면 되지. 레시피를. 그치. 해보자. 그치. 정형화된 틀을 깨야지. 그치, 그치. 일단 네 얼굴부터 깨보자. 알았다. 미안해. 뒤쪽에 에드소비 맛집 있다. 4.9점 평점 좋다. 잠깐 끊어줘. 왜? 나도 방금 검색해봤다. 어디 가려고? 하노이 에그커피의 원조 카페 지향. 제발 한번 가서. 나. 아, 가지. 눈 똑바로 떠라. 나. 더 비싸지 않겠나? 우리 왜 그러러 가지? 여기로 가. 자연스레 그러러 가지 마라. 아, 근데요.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경적 소리 계속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한다. 아, 몸 반응하는데 요새 그 유행하는 온보딩으로 됐어. 아, 이제 야, 어깨 움직거리지 마라 임마. 가만히 있어라. 말을 열심히 하러 준영아. 여기는 일상의 밈이다. 저거 같은데? 카페 지향? 저 지향 지고 있네. 아, 여네요. 그래. 야, 이거 원조답네. 아무것도 안 해놨네, 이 카페. 그냥 와라, 이거네. 자신감. 1946년도세요. 오. 좋네. 2 에그 커피, please. Yeah. 아이스. 아이스. And, what is the best dessert? Good. 디라미수? Oh, yeah. I tiramisu. Okay, thank you. thank you. 기분 많이 좋네. 좋다. 아, 처음으로 내가 오고 싶은 줄 알고 고맙다. 눈물 나 갔다. 준형아, 여행이랑 여행지 투어는 다르다. 휴지 막나? 참고로 3개월 안에 사직서라 민대. 3개월은 가야 된다.
내 원래 신조가 모든 일은 최소 3개월은 해보자. 그래, 3개월은 해야지. 땡큐. 아니, 근데 에그커피가 그거 아이가? 계란을 푼 거가 이렇게 노른자를. 그렇지. 커피에 계란을 풀어서 에그커피 만든대. 우유 대신? 우유 대신. 응? 괜찮은데? 잘한다, 맛있다. 잘했다, 규영아. 이건 그냥 제품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만든 것 같진 않네. 요거 딱 우리 같네. 반쪽짜리 사라. 세우자, 가격. 그보다 빨리 비우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지, 비워야 채운다. 그냥 화장실 나가서 비우고 올게. 그래. 비우고. 아, 이게 따뜻한 커피구나. 오, 야시장. 야시장이네. 오, 크다. 이런 거 좋아한다. 우리 야시장 안 왔네, 보니까. 어, 이 친구 어디 가노? 아, 일 도와주구나. 아, 착하네. 보자, 보자. 야, 이거 경주 명물인데, 이거. 시범빵. 시범빵? 어. 경주 명물이라고? 어. 오. 진출했네. 물 왔나 경주에서 저거 시범빵 물 봤지? 아, 맛있나? 어. 물 맞아. 어. 딱히 볼 건 없네 그지? 다 그냥 옷이랑 이런 건데 뭐. 그렇네. 가자. 야, 우리 이거 한번 먹어보자. 오, 좋네. 헬로. 아, 헬로. 떡인가? 아이스크림. 아, 시원하네. What's it?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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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ne please. 오, 신기하다. 초콜릿? 어, 초콜릿. Thank you. How much? 40,000. 콜 안 나오나? 굿. 이거 약간 베이비 드래곤을 해보셨다. 약간 드래곤 약간 느낌. 맛있는데? 니네 코코몬 왜 이래 크노? 돈이 센다. 저 뭐 니 옷 한 벌 사줄라 그래. 너는 뭐 저 다들 뭐 버버리 뭐 이런 거. 야, 버버리가 아니고 버려레이네. 버려레이. 버려레이. 야, 베트남 시드레곤 여기 있어. 아, 그러네. 어. 어, 멋있네. 베레곤. 어, 멋지네. 어. 시드레곤 보고 있나? 니 그거잖아 별명. 몽미통류. 시드레곤. 언젠가 나를 알게 될 거야. 누가 지었나? 공유를 내가 지었다. 그러면 그 말은 공유랑 키 똑같다는 소리다 니가. 어, 피지컬은 똑같지. 목 밑으로는 목이로는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네. 근데 여 숙소가 왜 이래 쿵쿵거리노? 원래 호스텔 밤에 이렇게 막 파티하고 그런다. 지금 밑에 애들 술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가볼래? 니 해봤나 이런 거 안 해봤지? 보고 싶다 하니까 가보자. 맞아, 맞아. 어디서 하는 거? 풀에서 하는 거가 1층 같은데? 1층 아이가? 야, 사람 자를 수 있는데 맞나? 가보자. 아, 요런 느낌이구나. 좋네. 좋네. 일단 앉아보자. 어, 여기 앉아. 잠깐만, 내 심장 뛴다. 잠깐만. 낯설다, 너무. 나도 어디 가서 꿀리진 않는데 진드레 어. 버린데 오늘 많이 꿀린다. 지금 많이 주눅 들어있네. 브로, 이바이투 유벤 원 프리. 아, 이벤트. 아, 오케이, 땡큐. 근데 자전거 다 오늘 처음 먹은 사람들이야. 왜 처음 먹은 사람들이야? 위아더 아무 말도 없이 맥주만 먹게 되네. 일어났나? 응. 일찍 일어났네. 아. 호스로 떴노? 호스텔 어렵다. 왜? 호스텔 많이 어렵다. 이게 호스텔이 내가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잘 자더니 폭 울면서. 잘락할 때 딱 외국인 둘이 들어왔다 애가. 여자들이었나? 몰라, 보지는 못했는데. 아, 괜히 야들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모든 행동이 좀 조심스러워지다. 아씨. 혹시 어렵네. 나 어렵다. 어제 밤에 자신감 왜 떨어지는데?
아니 내 빼고 다 재밌게 노는 것 같아갖고 너무 거기 끼지 못하는 내 자신이 좀 슬펐다. 뭐가 슬프노? 역량 개발 좀 더 해볼게. 배안 고프나? 아 쌀국수나 물어볼까? 쌀국수 좋잖아. 야 니 그 영상 편집할 때 삐 처리할 줄 알아? 할 줄 알지. 그러면 이 영상은 꼭 올려줬으면 한다. 밥 좀 먹자. 밥 줘. 니 뭐 한국 가가 쌀국수집 차리려고 하나? 쌀국수 맛있잖아. 아 맛있게야 맛있지. 어. 아, 밥 먹고 싶나? 아, 말을 하지. 말을 해도 안 듣는 여자로 말을 해도. 아 말했구나. 뭐라지? 수없이 외쳤다. 어. 밥 좀 먹자. 밥 먹으러 가자. 물어. 화가 화를 많이 내네. 많이 힘드나. 화를 많이 내네. 어. 그래 그래. 돈 물어. 아 전에 전에 껌뜸 36. 껌뜸 36. 그래. 껌뜸이 뜻이 뭐고? 밥. 밥. 그래. 밥이다. 여기 앉아. 앉아. 껌 껌뜸 2 please. 아닌데. 야 메뉴판 방금 나왔는데 메뉴판 보지도 않고 메뉴를 시키면 왜 그러? 좀 보자. 2 스페셜 플리즈. 예. 스파르타로 지금 매니저 뭐 경험하는데 너무 편하게 간다 지금. 저, 네. 자전거 한번 타자. 네가 내 심장 꺼내봤나? 아프다 지금. 에이트다. 누가 몰자. 뭐냐 시클로라? 시클로? 아 1역도 자전거 같다. 어 그럼 몰자. 어 좋지 좋지. 아 그런 건 또 즐기지. 콩나물국인데 한 3일 지난 콩나물국인데 처음으로 좀 당스러운 맛이다. 네가 말한 포인트는 알겠는데 태국 음식의 똠양꿍같이 그 태국 음식의 셉이라고 약간 그 시큼한 그 식초 같은 소스가 있어. 만족스럽나? 야 여기 좀 호텔식이네요. 고급 기술 들어갔네. 써니사이드 맞나? 반숙? 불맛 나네. 응? 불맛 나. 베트남 음식이 전반적으로 잘하네. 그냥 밥 느낌이네. 태국도 막 알고 시다. 뭔데 아프나? 어? 아프나? 내 머리카락이 항상 아프다 이거. 아 탈모야 탈모야. 탈모야. 아. 먹고 있는 거가? 나도 지금 거의 7, 8년째 먹고 있다. 그러니까 밥을 굶어도 탈모야 가라. 30대 후반 남자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게 아이가 머리카락 하나로. 야 없으면 내 못 끌어내겠네. 어? 딱 그 어디서 보던 TV에서 베트남 옷이다. 야 이거 우리 엄마 시절 때 졸업앨범 찍을 때 다 전쟁. 어 약간 그런 겁니다. 어 맞네. 우리 엄마 졸업앨범에 저렇게 그 옆에 소 한 마리 있더라. 잠깐만 내가 봐도 지금 니도 지금 여기서 사진 한방 찍어야 될것 같아. 아, 지금 그래 벗어봐라. 아 여기가 호수구나 그거. 호잉김 호수인가 이게? 호잉김 호수. 오 이분 좋네. 인사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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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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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유네 chờ một tí chỗ nào thoáng tôi sẽ cho bạn đi một đoạn. 좋구만.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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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아 낭만 있네. 야 이래 있으니까 뭐 영국 왕실 된 것 같다. 어? 영국 왕실 된 것 같아. How old are you? 38. 아, 38. Yeah. Same. 아 really? 좋구만. You so hot today, okay? Yeah, okay. You take a rest. I help you. Okay, okay. 니가 해보게? 어? 니가 해보게? 내 별명이 엄복통이라. 그래? 배가 아파요. 포토. 생각보다 손잡이 나쁘지 않네. 어 좋다 진짜 좋다. 더워서 그렇지. 아유 좀 안전해 보이네. 야, 형님이 어. 이거 안전한 쪽이라고 어. 우리 보고 운전 한번 해보란다 확실히 하기가. 브라더 테이크 레스트. 오케이 굿. 괜찮나? 어? 어제 괜찮나? 형님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야 둘이 관광 오고 내가 진짜 그 현지 사람 일하는 사람 같다. 내가 스파르타잖아. 내가 엄복통이라. 야 이거 약간 BGM으로 천밀밀 노래 좀 틀어주면 되나? 형님 내 부르면 손 올리다. 지금 편하시다 지금. 야 서라 서라 앞에 서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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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top here.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brother. Okay.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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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Okay. Okay, thank you. 원래 스파르타로 가려면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도로 사정이 안 좋네. 이게 카고 브레이크가 없다. 어? 브레이크가 없다. 어. 다리 힘으로 버텨야 돼. 아, 브레이크 없구나. 내 같은 사자는 뒷다리 힘이 좋아갖고 버티는데. 이 같은 올챙이는 안 되지. 젓가락 아니야, 이거. 아,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왜 여기다, 여. 아이고, 휘남보도 여기 있잖아. 반미, 드디어 반미 먹고 가야지, 그래도. 반미. 어, 반미는 먹고 가야지. 야, 그러면 우리 어. 베트남 4대 천왕 다 먹는 거네. 다 먹는 거지. 반미, 두 반미. 꼬지다, 같이 안 되네. 맛집이다, 맛집. 숯불 만난다 그랬어, 여기. 어. 왜 이렇게 나오네? 이게 반미. 숯불향. 어. 숯불고기랑 오이. 저기서 굽는 거를 여기 어. 넣어서. 야, 근데 내 지금 왼쪽에서는 어머님 튀김 튀기고, 오른쪽에 어머님 숯불고기 하셔가지고, 내 지금 가슴팍이 아마도 그런 거야. 맛있네. 맛있네. 근데 또 롯데리아 알바템 출신이야, 얘가. 아, 니 옛날에 대학교 때 했나? 축구 갈 때. 축구 갈 때. 리브센터만 갔다. 나는 이래서 되게 좋은 게 니만 니 혼자 성당도 보러 갔다 오고 쉴 때 자꾸 나한테 내가 나왔던게 하면서 밖에 분명 오잖아. 그러면서 내가 약간 아 여행 처음 했을 때 그거를 니랑 같이 했으면서 대리 느낄 수 있어서 아 좋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고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오는데도 그러니까. 나도 기분 좋더라. 한번 많이 가야지. 출장 여행 어땠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딴 것 때문에 힘들겠나? 니 때문에 어. 힘들겠네. 다음에 먹고 싶으면 맛있게 먹게 해줄게. 내가 일단 귀국하자마자 녹음청에 가려고. 괜찮나? 내가 이번에 개미와 함께한 첫 출장 여행이었는데 뭐 저는 재밌었습니다. 개미는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 너무 재밌었고 네, 시청자분들한테 또 하노이의 또 색다른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하노이 반미집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바이. 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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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미